아, 그거 찍고 있었구나. 나 또 뭐 찍고 있나 했네. 조번 여러분 안녕하세요. 과일판 남자 제임스입니다. 5월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가고 이렇게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가 왔네요. 우리 일상에 딱 붙어있던 코로나와도 이별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분들 마음껏 만나면서 야외활동 즐기시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아요. 5월이니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얼굴 마주보고 밥 한 끼 함께 먹는 평범한 일상이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요즘입니다. 한살 뉴스 보고 계신 분들도 모두 행복한 5월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르른 5월의 기운으로 이번 달 한살님 뉴스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요즘 장안의 화제, 나의 이름은 한살님 생산자, 잘 보고 계신가요? 한살님 생산자들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조합원 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시는데요. 우리 생산자님들이 농사만 잘 지으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끼 많은 분들이었다니 새삼 정말 놀랐습니다.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꼭 챙겨보시고 혼자 보기 아까우니 주변 분들에게도 링크 전달에 함께 봐주세요. 이번 달 나의 이름은 한살님 생산자는 청주에서 잎채소 농사 지으시는 나기창 생산자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5월 13일 금요일에 업로드될 예정이고요. 이번 달에도 인상 깊었던 부분 타임스탬프로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생산자님이 생산한 물품을 선물로 보내드린다고 하니 5월 13일 금요일 잊지 말고 한살님TV로 놀러오세요. 그리고 곽동훈 생산자님과 김은주 생산자님의 농사일상을 담은 요즘 생산자도 절찬리에 상영 중입니다. 이걸 보니까 요즘 농사는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 수 있고 농사의 다양한 단계를 실시간으로 보는 재미도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곽동훈 생산자님과 김은주 생산자님의 매력 터지는 모습도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함께 봐주세요. 지난주에 한살님이 만난 사람이 업로드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한살님의 실세? 실세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실세라고 오인하는 그런 분들을 만나서 나와 한살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링크 넣어드린다고 하니 한살님 대표님과 전무이사님, 생산자연합회 처장님이 이야기하는 한살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만나보세요. 한살님TV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이번에는 새 물품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우유꽁꽁을 소개해드립니다. 한살님 유기농 우유로 만든 우유맛 쭈쭈바입니다. 이제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냉동고에 아이스크림 하나씩 채워두실 것 같은데요. 특히 우리 아이들 쭈쭈바 참 좋아하죠. 저도 참 좋아하거든요. 지금까지는 과일맛 쭈쭈바만 공급했는데 이번에 새롭게 우유맛이 나온다고 하니 기대가 되는데요. 우유꽁꽁 한 개당 우유가 약 97ml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우유 함량이 높아서 고소한 우유 맛이 그대로 담긴 우유꽁꽁 5월 9일 월요일부터 공급을 시작하고요. 120ml에 1200원입니다. 다음 새 물품은 딸기 크림빵입니다. 무농약 오리밀과 한살님 유정란 유기농 우유로 만든 빵에 한살님 딸기잼과 100% 국산 우유 버터크림으로 만든 딸기 크림을 넣었습니다. 상큼한 딸기 크림과 폭신한 빵의 풍미가 좋은 딸기 크림빵은 80g에 2,100원입니다. 상큼한 유기농 블루베리 요구르트도 새로 공급합니다. 기존 공급하던 블루베리 요구르트 대용량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많이 찾으시고 인기가 많은 물품이어서 대용량으로 이렇게 공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산 유기농 블루베리로 만든 퓨레와 범산 목장에서 생산하는 유기농 원유를 직접 발효해 만듭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좋아하는 블루베리 요구르트를 대용량으로 이용해보세요. 450ml에 4,850원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새 물품은 보리로 만든 보리국수입니다. 물품명 그대로 국산 보리로만 만든 보리국수인데요. 밀가루 소화가 어려우셨던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리의 구수한 향이 은은히 나면서 쫄깃한 면발이 특징이라고 해요. 밀가루 면이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은 보리국수 이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지금 한살님 매장과 온라인 장보기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 제철 물품 소식입니다. 한살님에서 한해 과일의 시작을 알리는 과일이 뭘까요? 바로 산딸기입니다. 한살님 산딸기는 김해 하우스 산딸기와 부여 노지 산딸기로 구분됩니다. 지금 나오는 산딸기는 김해 하우스 산딸기로 일반적으로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공급됩니다.
화학연료를 사용한 가온을 하지 않고 재배하기 때문에 관행 산딸기보다 첫 공급 시기가 늦지만 적기 수확과 적기 공급을 원칙으로 하는 한살림 산딸기이니만큼 더욱더 단단하고 달콤한 과육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2, 3년 전 입었던 냉해 피해로 올해까지는 작황이 좋지 않아 매장에서만 이용이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매실입니다. 매실은 청매실, 황매실로 각각 6월 초, 6월 말 공급될 예정이며 현재 온라인 장보기와 매장에서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온라인 장보기로 주문할 경우 산지 직송으로 공급해서 가장 신선한 매실을 받으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살림TV 구독, 좋아요. 그런데 요즘 한살림 사과가 4월이 넘어가면서 좀 퍼석거린다는 의견이 있던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저희가 지금 먹는 사과는 부사 품종인데요. 일반적으로 10월 말에서 11월 사이에 수확을 완료한 뒤에 저장해서 다음에 7월까지 공급합니다. 저장을 위해서는 적절한 수분 관리와 온도 관리가 필수이고 사과의 호흡으로 인해 발생하는 에틸렌 가스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주요 관건입니다. 따라서 관행 사과 산지에서는 사과를 오랫동안 저장하기 위해 1메틸 사이클로프로펜이라는 성분이 포함된 생장 조절제를 활용하여 훈증 처리를 진행합니다. 훈증 처리를 하게 되면 사과 외부에 차단 막층이 생겨서 에틸렌 작용을 억제하기 때문에 7월까지도 단단하고 아삭한 사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살림은 최대한 인위적인 과정을 배제하고 자연스러운 사과를 공급하기 위해서 훈증 처리 대신에 다음과 같이 다양한 노력을 진행합니다. 우선 사과를 수확할 때 꼭지를 자르지 않고 그대로 보관합니다. 사과 꼭지를 자르게 되면 그 잘린 꼭지 사이로 수분이 증발하게 되는데 사과의 저장력이 훨씬 더 떨어지기 때문에 한살림에서는 꼭지를 제거하지 않고 보관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씩 꼭지끼리 치여서 부딪히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소비지에서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월 이후 장기 저장용 사과는 중소과 위주로 선별하여 별도 창고에 저장 관리하고 발생하는 에틸렌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플라즈마 발생기를 활용하거나 숯을 이용하여 저장합니다. 또한 온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생산지에서는 0도 보관, 물류에서는 0에서 5도 보관 및 선별 포장 작업을 거친 후 매장과 가정으로 공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이후 날씨가 급격하게 따뜻해지면 관행 사과에 비해 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한살림 사과를 구매하신다면 꼭 김치냉장고 혹은 냉장고로 최대한 빨리 넣어서 보관해 주시면 좀 더 아삭하고 맛있는 사과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분들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사과를 공급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4월 이후 조금 퍼석이는 한살림 사과를 만나시더라도 조금만 더 이해해 주시고 아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살림은 매실 공급철에만 한시적으로 필리핀 민중교역 마스코바도를 공급합니다. 작년 12월 태풍 오데트가 필리핀 민중교역 생산지인 네그로스, 보홀, 민다나오 북부 지역을 덮쳐 생산자들의 생활터전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태풍으로 사탕수수가 쓰러지고 집이 무너졌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듣기 위해서 한살림 정책기획팀의 문지영 실무자를 자리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영님. 여기서 만나뵈니까 또 반갑네요. 안녕하세요, 제임스님.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살림연합 정책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는 문지영입니다. 저는 한살림의 주요 사업 기조인 세상에 밥이 되는 한살림을 실현하는 방안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한살림이 조합원 여러분들과 차리는 다양한 밥상 중에서 먹거리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먹거리 공공성을 회복하는 공유부엌 등과 같은 활동, 그리고 한국의 먹거리 종합전략에 대응하는 한살림 역할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필리핀 민중교역 생산지 소식을 전해주실 게 있다고 들었는데 태풍 피해가 극심하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12월 필리핀의 슈퍼 태풍 오데트가 강타했습니다. 오데트는 필리핀 태풍 최고 단계인 5단계 태풍이었는데요. 오데트로 집이 침수되고 그리고 통신과 전기가 끊기면서 대피한 사람들만 3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살림에 공급하는 마스코바도 생산지인 네그로스 지역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강풍에 나무가 집을 덮쳐서 우리 생산자분들이 생활터전을 잃고 애써 가꾸던 사탕수수도 다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피해로 사탕수수 공동체 중 하나인 마파와 공동체의 생산자분도 한 분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피해 복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슈퍼 태풍이었다 보니까 터전을 다시 일으키고 복구에 힘쓰는 게 속도가 좀 더뎌지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도 크고 날씨도 덥고 건조해서 그런 영향도 있고요. 특히 사탕수수밭이 진흙으로 뒤덮여서 수확하고 정돈하는데도 많은 일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올해 말이나 되어서야 서서히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그때까지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살림에서도 이 생산자를 돕기 위한 모금을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이기도 한데요. 5월 한 달 동안 한살림이 우리 조합원뿐만 아니라 민중교육을 함께하고 있는 대학생협, 두뢰생협, 행복중심생협, 그리고 PT쿡과 함께 공동 모금을 진행합니다. 한살림 매장이나 온라인 장보기에서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금액은 그 필리핀 사탕수수 생산지의 사탕수수 농경지 회복 작업, 그리고 앞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꾸려갈 수 있도록 하는 유기농업 등과 같은 다양한 교육 그리고 캠페인 진행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우리 농업과 생산자를 지키는 활동과 함께 바다 건너에서 우리 땅에서 나지 않는 작물을 생산하는 생산자들을 살피는 것도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필리핀 사탕수수 생산자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금씩 마음을 내어주시면 정말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나온 김에 민중교역 포럼 관련한 소식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괜찮지? 네, 이왕 나온 김에 시간 내서 나오셨으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가시면 됩니다. 5월 13일에 있을 2022년 민중교역 포럼에도 조합원분들의 많은 관심 그리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쪼록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소식이 있으시면 꼭 또 나와주세요. 저는 혼자 하는 것보다 누가 이렇게 옆에 계시면 참 좋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할 말이 있는데. 네, 해주시죠. 제임스 화이팅! 그리고 한살림 뉴스 화이팅! 감사합니다. 오신 김에 구독, 좋아요, 응원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한살림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한살림 뉴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2022년 한살림 기후밥상운동 아직 모르는 분들 계신가요? 한살림은 밥상에서 기후위기 대화를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인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한 해는 조합원들과 함께 기후밥상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래 링크에 접속해서 딱 30초만 투자하시면 손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 한 건당 먹거리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500원이 기부되고요. 인증하신 분들 중 월별로 15명을 추첨해 쓰레기 제로 설거지 세트를 선물로 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지영님, 기후밥상 챌린지 참여하셨나요? 물론입니다. 아직 참여하지 않으셨다면 꼭 참여하세요. 정말 간단합니다. 이번 달 한살림 뉴스 어떠셨나요? 요즘처럼 날이 좋을 때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들이 많이 하시고 그동안 못 만났던 분들과 반가운 만남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 뉴스에 대한 소감은 댓글로 적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세요. 다음 달에 만나요. 안녕.